안녕하세요 여러분, 맨지입니다. 오늘은 가을의 메인 컬러 브라운을 집중적으로 사용해봤는데요. 비슷한 계열의 컬러들을 차곡차곡 쌓아주고 또 제게는 없는 힙한 느낌을 아주 조금 표현해보고 싶었는데요. 그게 느껴지실진 모르겠지만 메이크업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다크서클을 고정해줄게요. 푸른빛을 효과적으로 커버해주는 살구색 컨실러를 사용해 넓게 펴발라주세요. 초록색 코렉터를 사용해 붉은빛을 보정해줄게요. 양 볼과 이마, 턱에 펴발라 퍼프로 밀착시켜줍니다. 오늘 베이스는 얼굴에 붉은빛을 효과적으로 잡아주기 위해 밝은 옐로우 톤의 파운데이션을 선택했어요. 파운데이션 브러쉬로 넓게 펴발라주고 퍼프를 사용해 마무리해줄게요. 커버력이 더 필요한 부분은 한 번 더 얹어주어 반복할게요.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인데 얇고 매끈하게 핏되는 느낌이 정말 좋았어요. 촉촉한 편에 속해서 복합성이나 건성 피부에 추천해드립니다. 파우더 처리를 해주기 전에 아이 프라이머를 사용해줄게요. 눈 주변에 발라주어 깔끔하게 정돈해줍니다. 파우더 사용해줄게요. 얼굴 전체에 가볍게 두드리며 파우더를 얹어줍니다. T존과 눈 주변은 두어 번 정도 꼼꼼하게 터치해주세요. 회갈색의 브로우 펜슬을 사용해 눈썹을 그려줄게요. 펜슬을 눕혀 눈썹 사이사이 컬러를 채워주고 산을 살짝 각지게 잡아 전체적인 틀을 완성해줍니다. 다크브라운 컬러의 브로우 마스카라를 사용해 눈썹 컬러를 정돈해줄게요. 조금 더 고르게 펴바르기 위해 스크류 브러쉬에 컬러를 덜어내서 사용했어요. 눈썹 앞머리 결을 확실하게 세워주어 포인트를 줍니다. 오늘 사용할 브라운 계열의 팔레트예요. 먼저 매트한 스킨 베이지 컬러를 사용해 눈두덩 전체에 넓게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그 다음 중간 톤의 매트한 브라운 컬러를 메인으로 사용해줄게요. 눈두덩 전체와 언더 전체에 가로로 넓게 발라줍니다. 붉은빛이 많이 돌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사용해주어도 부담이 없는 무난한 브라운 컬러예요. 두어 번 정도 레이어링 해줘서 그윽하게 분위기를 잡아줍니다. 그 다음 매트한 초코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 눈 앞쪽과 뒤쪽에 음영을 쌓아줄게요. 눈을 떴을 때 살짝 보일 정도로만 영역을 잡아주어 발색해줍니다. 앞서 바른 메인 섀도우를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언더 삼각존 안쪽에도 꼼꼼하게 덧발라 위쪽 음영과 연결해줍니다. 메인으로 사용한 섀도우와 비슷한 무드에 부드러운 브라운 컬러 라이너를 사용할게요. 먼저 속눈썹을 가볍게 컬링해줍니다. 브러쉬에 덜어내서 속눈썹 사이사이를 채워주고 꼬리를 섀도우 영역까지 살짝 올려 빼줍니다. 눈 앞머리와 언더 중앙까지도 라인을 연결해주어서 포인트를 줍니다. 반대쪽 눈도 동일하게 진행할게요. 각도에 따라 은은한 광채가 올라오는 하이라이터를 눈 앞머리와 언더에 사용할게요. 밝은 브론즈빛의 컬러로 과하지 않게 포인트를 줄 수 있어요. 밤 타입이기 때문에 팁브러쉬나 손가락을 사용해서 발색해주면 조금 더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앞서 사용했던 팔레트에 펄 섀도우를 사용할게요. 차르르하게 반짝이는 화이트 골드 글리터로 팁브러쉬를 사용해 눈두덩 중앙에 톡톡 두드려 얹어줍니다. 고동색 마스카라를 사용해 메이크업에 분위기를 더해줄게요. 뷰러로 속눈썹을 확실하게 컬링해준 후 위쪽부터 언더까지 전체적으로 터치해주어 속눈썹을 짱짱하게 올려줄게요. 태난 느낌의 은은한 광택이 감도는 베이지 브라운 블러셔를 사용할게요.
광대 뒤쪽부터 사선으로 내려오면서 발색해 줄 건데요. 정면에서 보았을 때 컬러가 점점 사라지도록 그라데이션 해주세요. 매트하고 밀키한 베이지 컬러의 블러셔를 사용해 줄게요. 볼 중앙부터 가로로 가볍게 스치듯 발색해 주면서 앞서 발랐던 블러셔와 레이어링 해줍니다. 벨벳 텍스처의 피치 베이지 립을 베이스로 사용할게요. 입술 전체에 넓게 발라주고 립브러쉬를 사용해 립 라인을 부드럽게 펴주세요. 아주 매트하게 밀착되는 브라운 컬러 리퀴드 립을 사용할게요. 립 안쪽부터 얹어주고 바깥쪽으로 빠르게 펴주어 그라데이션 해주세요. 그림자같이 자연스럽게 윤곽을 잡아주는 쉐딩을 사용해줄게요. 블러셔 컬러가 너무 떠보이지 않도록 얼굴 외곽쪽도 터치해주고 작은 브러쉬로 콧대도 잡아주면 메이크업 완성입니다.